세자리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세자리니까 뭐 이런 거100뭐 이런 거뭐200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. 뭐999뭐 이런 거 세자리죠. 이게 성집 안에 자 로그 n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로그 n을 하게 되면은 정수만 나타나겠죠. 자릿수가 세자리면은 정수는 2가 딱 나타나잖아. 2잖아. 그럼 여기는 2 플러스 1은 3이 됐어. 자, 이거는 로그 5에는 그러면은 정수 부분이 3이니까 네 자리가 되네. 그죠? 5n이. 5n이 네 자리가 된다.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네. 승립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. 됐죠? 자, 로그 n 같은 경우에, 자, n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보면은 세 자리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이고, 이렇게, 뭐, 1000 미만, 또는 뭐, 이게 10의 세제곱이고,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10의 제곱이 되는데, 근데 5n이 네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5n이 네 자리가 되려면은, 보세요. 100 하게 되면은 500이 되잖아. 그100 하게 되면은, n이 100을 하게 되면은, 이거는 500이 되었어. 이거는, 값이 2가 딱 되잖아, 2가. 2가 되면 안 되죠. 3이 돼야 되는데, 그죠? 그죠? 그리고 또네 자리가 안 되고, 이거. 네 자리가 안 되고, 세 자리밖에 안 되잖아. 아, 그러면 n은 적어도 200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, 그죠? 200부터 n이 200이 되면은 5n은 1000이 되죠. 1000이 되니까, 이거, 로그 5n 해갖고 가우스를 씌우면 3이 될 거라. 네 자리 됐죠? 네 자리? 딱 맞췄죠. 그러므로 n의 범위는 200, 2 곱하기 10의 제곱 이상이고, 그 다음에 10의 3제곱보다 미만이면은 지금 우리 주어진 이것이 성립합니다. 이게 되죠.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로그 가를 보게 되면은 로그 루트 n을 해놨네, 그죠? 루트 n. 자, 로그 루트 n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, 자, 로그 루트 n 자체가 뭔가 되면은 로그의 n의 2분의 1제곱으로 고치고 2분의 1 로그 n으로 볼수 있잖아요. 그럼 여기에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, 그죠? 차근차근 로그 n 같은 경우에는 로그 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3될 거고 좌변은 요거 2, 2 더하기 로그 2가 되죠. 로그 2가 지금 0.3010이니까 2를 더하면은 2.3010 되고 이렇게 되고 로그 n 3이 됩니다. 자, 이번에 이제 여기 만들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? 그럼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주고, 여기에도 2분의 1을 곱해주고, 여기도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은 1.1505가 되고, 2분의 1 로그 n. 즉, 이것이 이제 로그 루트 n이죠. 되고, 여기 1.5죠. 1.5인데, 자, 여기 있는 거, 자, 1.1505하고 1.5에 포함해서 사이의 수를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은, 보고 1 되죠? 지금 다1 되겠죠? 1. 1밖에 안 되죠? 자, 가, 맞습니다. 자, 나를 보게 되면 2n이죠? 2n이니까 n 범위가 지금 여기였잖아요. 그죠? 여기니까 2n은 4 곱하기 10의 제곱. 2n 2 곱하기 10의 3제곱이 되죠. 자,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로그 2n이 되고 요거 2 플러스 로그 4니까 2제곱 2 로그 2가 될 거고 자, 요거는 3 플러스 로그 2가 될 거라.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
2 플러스 로그 2의 2배 0.6020이 되고 로그 2n 되고 이거는 3 3.3010이 되죠. 자, 이것에 로그 2n의 정수 부분은 2.6020, 그러니까 포함이죠, 그죠? 2.6020이고 2점 얼마 이렇게 될 거잖아요, 어쨌든, 그죠? 이 사이는 2가 될 수도 있잖아요. 2 또는 3.3010은 작으니까 3까지 되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2n의 자리수는 세 자리 또는 네 자리가 되죠. 항상 세 자리다. 틀렸죠. 이게 다는 n제곱이죠. n제곱은 2로그 n. 자, 요걸 알면 되죠. 그죠? 자, 로그 n 자체가 지금 2.3010 로그 n 3이었잖아요. 그죠? 그럼 두 배를 하게 되면은 4.6020 이상, 그 다음에 6보다 작다,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이것의 정수 부분이 지금 4 또는 5가 되잖아요. 그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n제곱의 자리수는 5자리 또는 6자리가 됩니다. 5자리 또는.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다섯 자리 수다. 틀렸죠? 자, 항상 옳은 것은 가가 됩니다.